성동구 신금호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을 7곳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될 경우 최고 2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신금호역 일대는 주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낮은 노후 건축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없었던 것도 현실. 성동구는 지난해 신금호역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안을 만들어 주민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우선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을 총 7곳으로 지정했습니다. 재개발 시 6곳의 특별 계획 가능 구역 내 2종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한 곳은 3종 주거지로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단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이라는 그 일단에 각오를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묶는 그런 그 구역을 말하고요. 일단 3년 동안 일단 그 묶여 있고, 그다음 3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제한이나 이제 구청장 이제 의견에 따라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상향이 이루어지면 최대 2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신금호역 교차로변은 지하철역과 연계해 대규모 상업시설 등 상권이 강화됩니다.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보행과 휴게 공간이 확대됩니다. 무수막길과 금호산길에는 통학로 등을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해당 계획안은 주민공람 후 빠르면 하반기 중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